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게임도 없습니다. 팀스피릿과 이블 지니어스, 그리고 위플레이 2일차 남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자, 1대1 상황에서 여기서 패하는 팀은 탈락, 여기서 승리하는 팀은 내일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 해설 함께 해주실 트로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 스피릿 사실 2주 상대로 이렇게 한 경기 잡은 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2주의 상태를 보면은 사실 정말 탈락, 패자조의 패왕이 아니라 패자조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짠, 팀 스피릿 또 역시 생각보다 1경기 선전해주면서 이블 지니어스가 약간 남았습니다. 위기를 만든 듯 했으나 역시 1대1을 일단 만드네요. 자, 벌바 선수에게 드디어 뭔가 어울리는 오프레이너를 준 느낌이고, 사실 어둠현자 모든 오프레이너의 기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레이너를 시작할 때 어떤 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둠현자를 주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어둠현자죠. 옛날에 태엽장이도 자주 이제 기본이 된 오프레이너로 뽑히게 됐어. 이제 여기 어둠현자 하다가 이제 좀 영웅을 잡아먹을 생각이 난다, 영웅을 잡아먹을 실력이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태엽장으로 넘어가고, 네. 아니면은 이제 어둠현자로 포탑 옆에 서서 이온막만 걸어가 오프레인의 시작이었죠. 자, 그런데 팀 스피릿이 사실 이 경기 뱀픽이 조금 이상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드디어 고블락 선수가 내가 잘하는 걸 먼저 뽑을게, 그냥 먼저 뽑을게. 자, 아바돈 나왔고요. 거기다 슬라더까지 함께 해주면서 아바돈을 좀 살리는 뱀픽을 합니다. 아바돈이 일단 첫 픽에 나온 건 되게 새롭네요. 저는 이제 고블럭 선수가 사실 1경기도 약간 그랬고 2경기도 고블럭 선수가 사실은 고블럭 선수 뱀픽은 아주 잘하지만, 네. 고블럭 선수의 뱀픽이 완벽해지려면은 고블럭 선수가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고블럭 선수가 플레이해야 되는 뱀픽은 하면, 네.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럼 뭐 그런 관계로 일단 뭐 아바돈 자기 자신의 아바돈 살려줄 수 있는 아바돈 슬라다, 약간 아바돈 길쌈꾼 쓰듯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아바돈 슬라다 먼저 보여주고 오히려 슬라다 세이프로 보내고 길쌈꾼 가져오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슬라다가 이번 버전에 오면서 이제 캐리로도 다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그럴 경우 어둠현자와 싸워야겠지만 대질까지 가져오면서, 아니 잠깐만 스피릿 이거는 진짜로 이거 진짜 길쌈꾼 나오겠는데요? 길쌈꾼은 괜찮아 보이네요. 길쌈꾼을 가던가 아니면 대질 아바돈 슬라다 3레인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이아 진영이 아 이블 지니어스 5대 티탄 이블 지니어스 턴 투 픽 팀 스피릿. 이거 지금 완전히 그거죠. 야, 우리 이거 지면은 탈락인데 어떡할래? 나바이 이디나 후이. 역시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해보고 떨어지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티탄을 뽑을 수 있는 팀. 5초 남았습니다. 이 팀, 이런 픽만으로도 이거 팀명 가리고 해도 국적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뭐 고대 티탄 뭐 이번 버전에 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영웅 중에 하나지만 이제 저희 따로 제가 하고 있는 팀 쪽에서는 고대 티탄 되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발구르기 상향으로 인해서. 네. 이게 이제 창공의 렌즈를 한 개만 두르게 돼도 Q 데미지, 그러니까 고대 티탄이 Q를 쓰면은 한 웨이브가 없어지고, 또한 이제 궁극기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지면서 저희 팀에서 고대 티탄이 아 이번에 약간 2티어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씬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개발이 덜 됐구나, 아니 발견이 안 됐구나라고 싶었는데 여기서 일단 나오네요. 근데 고대 티탄 영웅 자체가 이게 사실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세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패치 전에도 렌즈 패치 렌즈가 나온 이후에 고대 티탄한테 슬롯이 다섯 개, 슬롯이 여섯 개인데 하나는 신발, 하나는, 네. 이제 재생 그 하나는 불화의 두건, 네 개는 렌즈. 네. 꽤는 미친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예비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또 나쁘진 않았어요. 중국 서버에서는 불화의 두건 대신 그자에 재생의 구슬을 가더라고요. 실제로 두 번 맞출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그 발구르기를 또 두 번 연속 써주다 보면은 뭔가 궁극기로 깨어났는데 궁극기 맞아서 깨어났는데 다시 자고, 네. 또 맞고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잠 들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깨는 일이 많이 없어지면서 나쁘지 않습니다.
티탄이 되게 재우는 게 신기하게 됐어요. 어제도 이제 플레이 중에 재웠는데 거기에 그 그림자 방이가 궁을 썼는데 애들이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데미진 들어간. 일단 어둠연자 파면서 쓰면 전부 다 근접용이기 때문에 고대 티탄 조심해야 되고요. 네. 5초 남았습니다. 고대 티탄 여기서 무슨 레인을 갈지가 약간 뭐 오프레인 쪽으로 약간 보이긴 하는데. 예비 시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퍽 제거해주면서 자 이거 뭐 수메이 선수가 한번 보여줬지만 지금 겨울비룡과 어둠연자에다가 퍽까지 나오면은 수벤이 너무 밥상이 잘 차려지기 때문에 빼주는 거고 아오이 선수의 수벤은 조금 되게 파밍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초반에 수벤의 압박을 약간은 배제하면서 고대 티탄 거 쓰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팀 스피릿 정말 여기서 길쌈꾼까지 나온다면은 이지 쪽에서 곧 거의 피어 선수의 파밀을 사두기 때문에 레인전 컨트롤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파밀 사도 6레벨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그런 뭐랄까 유닛에 그 영웅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오기 힘들고 겨울비룡도 사실은 궁극기 빼면은 슬로우밖에 없고 5초 남았습니다. 스벤의 스턴은 뭐 길쌈꾼이 대충 피하거나 스턴 하나면 그냥 아바돈이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자 바람순 찰짤 빼주는데 이거 고대 티탄 옛날에 미드로 쓰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메 선수 픽을 먼저 보고 뽑을 수 있는 스피릿이기 때문에 10초 정말 여차하면 그냥 고대 티탄을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도 이건 고대 티탄이 이거 미드 갈 수 있어요. 직권도사 상당히 괜찮은 픽이네요. 직권도사 이건 고대탄 미드에다가 슬라다 세이프 기상권 오프로 가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부족한 이런 스턴들을 직권도사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강력해졌고 특히나 직권도사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어타입 공격 타임이 정리가 되면서 전부 다 뭐 상당히 버프를 받긴 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미드 고대 티탄 하나야. 이제 밤의 추격자. 퍼닉 선수죠. 밤의 추격자네요. 자, 퍼닉 선수의 고대 티탄. 하지만 고대 티탄도 아바돈의 힐링 좀 받으면은 혼자서 그냥 다 서포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개인 방송이었는지 대회에서 오프레인, 레디언트 오프레인으로 가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쿨하게 이제 우주의 영혼 그 중립캠프, 플링캠프까지 합쳐서 중립캠프 두 개 돌고 나서 싸움 시작하고 또 그렇게 중립캠프 돌고 시작해서 영웅 둘 먹고 크립 웨이브까지 한번 스쳐 지나간 데미지 먹으니까 라이온을 때려 패고 2대1 상대로 선취점 먹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5초 남았습니다. 자 과연 팀 스피릿의 이 고대 티탄 픽 퍼닉 선수의 뭐랄까 천재성이 돋보일 것인가. 사실 퍼닉 선수도 옛날에는 신동이라고 뭐랄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선수 지금 이제 애아빠예요. 얼굴은 상당히 젊은 선수인데 요즘에 근데 아까 약간 보니까 네. 그 이번 대회 영상으로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아 역시 애아빠가 되면은 많이 늙는군요. 애아빠들은 고대 티탄 할 때 그 고대 티탄 옛날 처음 나왔을 때 그 우수에 찬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수에 찬 얼굴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고대 티탄 업데이트 된 이후에 좀 더 소처럼 변했죠. 그렇죠. 일단 서로 간의 와딩이 진행이 된 상황이죠. PPT 선수의 겨울비룡 벌버 선수의 어둠연자 피어 선수의 역시나 정글 파멸에서도 수메이 선수의 축권도사가 일단 나무를 제거해주고 있고요. 전투가 아오이 선수의 스벤 그에 맞서는 퍼닉 선수의 오프레인 고대 티탄 그것에 함께 가는 아바돈 고블럭 선수의 아바돈 과격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고대 티탄 우주의 영혼 아바돈의 이 어둠의 보호막 그리고 고대 티탄의 공명파 발구르기 그리고 일리언 선수의 수라다 아이스버그 선수의 미드 밤의 추격자 그리고 어웨이 전화플라이 선수의 데즐 자, 아래쪽에서 이거 수벤 스턴 스턴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스턴 저러면서 고블럭 선수가 바로 옆에 있었으면 바로 이거 풀어줬을 텐데 고블럭 선수 어디다 왔죠? 그래 눈 두 개 가져가는 이지 물론 이게 더 이상 경험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미드에서 이 밤의 추격자 오랜만에 보는 미드 밤의 추격자인데요. 네
밤의 추격자 픽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왜 여기서 밤의 추격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미드 이제 피 리젠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버티기 절대 어려운 영웅도 아닙니다. 레인 그냥 적절히 수메 선수 상태를 버티면서 레인 먹고 그리고 수메 선수의 이 궁극기를 또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긴 침묵이 있기도 하고요. 어 근데 시작하자 이온막 두 개에 죽으려고 그래요. 치료 회복하고 스탄 넣어주고 뒤로 빠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벌바 선수 이미 이득을 많이 본 상태고요. 체력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고대 티탄 1레벨 공룡파 발굴이 찍긴 찍었습니다. 2레벨 찍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죠. 아이스버그 선수는 그냥 포탑 아래에서 막타 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수메 선수 이런 거 쫓아가가지고 또 디나이 쳐주는 선수거든요. 오 이거 불바 선수 안쪽에 들어가는데 스턴 들어갔고요. 하지만 뒤에서 피어 선수 오 충격파 아 근데 이건 아팠어요. 아 일러서 뒤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얼레이스 원 자 스턴 넣어주고 좋습니다. 이거는 플레이 좋고요. 하지만 망고 소비되고 물론 벌바 선수도 치유 물약 사용합니다만 티어 선수가 난입해주면은 얘기가 틀려지죠. 이온막 두 개랑 하나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어두면서 3레벨 찍히는 순간 오히려 2레인은 EG의 세이프 레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메 선수, 아이스버그 선수 상대로 확실히 막타 잘 가져가고 있죠. 치유물약 사용하는 아이스버그 선수. 2분 루는 제 아래쪽은 피피 선수, 위쪽 루는 피어 선수, EG가 가져가고요. 날 원망하지는 마. 그러니까 레인전에서 조금 이득을 레인전에서 조금 이득을 본다고 해도 중반부터는 또 어마어마한 스피드의 물리 데미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반격자 노리는 파면서도 어, 포탈 하나 옵니다. 대질 오나요? 대질 오죠. 역시 반격자는 상당히 튼튼한 영웅이야. 튼튼하고 안 죽고 이제 그런 4번 때부터 원래 서포트 쓰이던 영웅인 만큼 가난해도 어느 정도 임팩트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수메이 선수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버리네요. 아 모션도 좋아가지고 디디한테 잘 쳐요. 공룡포 발구르기 스벤에게 들어가고 스벤 데미지 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고블럭 선수 근데 지금 아베리누스의 저주를 찍었어요. 그냥 쫓아가서 추격하면서 잡아 죽이겠다라는 건데 자 스피릿 그냥 힐러 둘에다가 추격 그냥 무한 추격으로 정말 이거 추격 도타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신나다. 아베리누스의 저주 고대 티탄 밤의 추격자 달리나요? 달려야죠. 이기려면은 달려야죠. 시간 주면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팀 스피릿 쪽은 자 그래도 이지 쪽에서 워낙에 밸런스가 잡혀있는 뱀픽인 건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옆에서 막타 치다가 죽겠어.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 이거 두 명 스턴 넣어주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길막 해줘야 돼요. 일년 선수 길막 해주면서 길막 하다가 내가 아파요. 아 근데 이거는 요정 불꽃 쓰고 아. 빠져나갑니다. 요정 불꽃으로 체력 66 그냥 고블럭 선수까지 불러냈고 뭐 근데 그동안 또 퍼니 선수가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혼자서 경험치 먹는다고 기뻐하겠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선수에게 치유 물약 주고 어웨이 전화 플라이 선수는 집으로 갑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피 선수 이거 공룡 폭발 구르기 하지만 언덕 위로 빠지기 때문에 아 빗나갔어요. 좀 아쉽네요. 어 근데 펑 선수 그냥 가서 때려 팹니다. 아직 그렇게 세진 않고요. 치명먹은 축권도사 하지만 이거 6레벨을 찍어도 밤의 추격전 좀 잡기 힘들거든요. 물론 많이 세지긴 했습니다. 수메 선수 어 오히려 마나가 빠졌어요. 이거 고블럭 선수가 이거 패시브 한 대만 쳐주면 모르겠는데 안쪽에 들어 아 다이브 칩니다. 다이브 역시 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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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메이 선수 굿 나잇. 역시 밤의 추격자 일단 라인전은 상당히 힘들게 가져갔었는데 이렇게 킬 먹으면서 크는 캐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네요. 일단 4레벨까지 찍었고요. 거기다가 이제부터 자연의 질서가 찍힌다는 거는 방어력이 막 팍팍 꽉깁니다. 물론 이제 스랜 같은 경우는 이 전쟁 감성 통해가지고 방어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요. 아프기는
마법 정력 숨바뀌고. 자, 수하다. 일단은 완갑 빌드 역시 가지고 있고요. 아이스박스에서 물병에다가 오랜만에 보는 위상변화장하네요. 갱킹 효율 극대화하기 위한 템 선택이죠. 자, 고블락 선수 마나 채워주면서 다이브 준비하고요. 고데티타는 거기다 넣어주시고요. 잠이 듭니다. 침묵 걸고 마나... 아 망고 먹었어요. 망고 먹으면서 마나는 채웠는데 아 아파요. 핵꿀밤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저건 지금 스킨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스킨, 일반적인 스킨으로는 저게 뭔가에 대해서 이게 수트 케이스다 라고 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아픈 거는 그 스테이플러 건. 아 그거 말이죠. 약간 네모나게 그 가운데 비어있는 거. 그 스테이플러 건을 근접으로 찍어버린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무기입니까. 근데 저것도 되게 아파 보여요. 일단 축구노사가 6레벨이긴 합니다만 침묵을 가지고 있는 아이스버그 선수. 이건 앞에서 어웨이존 업사이 선수가 좀 낚아주는 게 좋은데 여기 와드 있어요. 안쪽 갑니다. 수면 선수 침묵 걸리고요. 하지만 이거 뒤에 포탈 오는 피피드 선수 피어 선수도 오고요. 피어 선수 일단 도트 넣어주지만 바로 힐링 들어갑니다. 슬로우 도트 걸어줘봤자 아바돌이 바로 풀어주고요. 수면 선수 여기서는 이제 궁극기 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순간적으로 서포트 둘까지 껴가지고 3대3 싸움 미드에서 가져가면은 벌버 선수가 좀 더 이득, 그리고 퍼닉 선수 좀 더 이득이고 현재 레벨 차이. 이거 수베이 선수 여기서 한번 보여줘. 이거죠 팀스피스 이거 생각하고 온 거죠. 그냥 아 네가 딜링 다 해. 나는 힐만 넣어. 우리는 힐만 넣을 테니까. 자 일단 그 와중에 레벨 앞서 나가는 밤의 추격자 수입도 앞서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 막타 차이가 무색하네요. 스벤도 한번 잡아주고 물론 일리 선수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스벤도 힘들어요. 막타는 그렇죠 잘 먹고 있는 상황인데 자, 수입 차이 뭐 스벤이나 슬라다나 거기서 거기네요 지금. 그렇죠 도망쳐야죠. 공격포 발굴이 맞으면 죽어요. 뭐 고티탄이 뭐 코닉 선생님 선택한 아이템 와서 창공의 렌즈를 아마 준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옛날에는 평온의 장화에다가 지구력의 복 같은 거 하면서 저 이제 우주의 영혼 자체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발구르기를 맞추기가 좀 쉬웠는데 요즘은 뭐 그런 아이템이 약간 생략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티탄이 먼저 재생의 반지로 그 지구력의 복을 만든 다음에 렌즈를 분해해서 만들고 저 신발을 아마 능력의 장화 아니면은 그냥 널널하면은 위상변화 장화로 가가지고 달릴 것 같은데요. 아 무조건 달리는 건가요 이 팀은? 스피릿은 그냥 달리기 위한 팀이에요. 지금 대질 포탈 있고 네. 대질 그냥 포탈 두 장 초반 코어 템이 포탈이에요. 대질은 아바돈도 포탈 있고요. 지금 일리단 선수 체력이 매우 낮은데 일리단 선수 이쯤이면은 슬슬 일리단 선수 캐리 센서가 발동해야죠. 하지만 뒤로 돌아오는 거에 취약한데 이거는 뒤로 가다가 급브레이크 충격파 아 이거 회전속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역으로 돌아갑니까? 힐 받고 방금 일리단 선수의 이제 완벽한 드리프트 좋았죠. 그렇죠 일리단 선수 반응도 빨랐고 서포트들의 반응도 빨랐어요. 고대 티탄 지금 수입을 스벤과 거의 양분하면서 스벤이 아무리 잘 끈다고 하지만 고대 티탄의 중반 파괴력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약간 네 말씀하세요. 약간 특이한 건 축권도사가 레인전에서 보통 자주 가곤 하는 이 인사불성을 찍지 않아가지고 물론 평타로 막타 먹는 경우는 아니지만 슬로우라도 좀 누려볼 수 있는 굳이 패시브 2레벨을 찍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버버 선수 이 스턴 걸렸어요. 이런 코어용 한 번씩 지금 미드 스맨 선수. 자 일단 아이스버그 선수 이거는 파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오 좋아요 이건 잡았어요. 아이스버그 선수 잡았어요. 얘 딸피였는데 침묵이 풀리면서 그 궁극기를 사용하네요. 근데 위에서 일리 선수 어디까지 가는거죠? 힐 힐 폭탄 들어가고 그냥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는거 스턴 준비되어 있죠. 자 스턴 들어가고요 바로 스턴 바로 풀어주고요 파멸은 아직 없어요. 자 이거 뒤쪽에서 포탈로 빠져나가는 플라이 선수 고블락 선수는 뭐 궁극기 있어요. 벌써 궁극기가 있어 이 친구. 자살 노래 보나요? 아 스턴 맞으면서 사망하네요. 사실 저기서 아바돈이 일리 선수 대신 죽은 거
그것만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근데 이거 룬 타이밍에 이거 순간적으로 수메이 선수 뒤쪽 노려져요? 궁극기 없는 거 알거든요. 지금 1, 2단 선수 궁 쓰면서 만화가 없어요. 아 이거는 죽어요. 스턴 맞고. 오! 아 근데 힐? 어, 근데 지금 멀리서 돌아오지만 이거 침묵자 침묵 걸고 마무리. 6대2까지 갑니다. 스피릿, 나바이, 그리고 이 방어력 감소. 방감 메타. 방감에 달리는 거. 정말 이게 이것보다 더 수카 블리아 살 수 없네요. 위쪽 포탑 밀어내는 이지.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역시 킹스피시 조합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이지를 좀 더 이제 죽는 거를 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줄 필요가 있고요. 약간 특이한 거는 벌써부터 이게 아바돈 레벨이 물론 지식에서를 먹긴 했지만 6레벨 되게 빨리 찍고 7레벨로 지식에서로 갔고요. 네. 대질도 지금 벌써부터 6레벨이 되면서 이게 대질의 궁극기가 나름 겨울비력에 대한 카운터란 말이죠. 그쵸. 아군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아군이 패도 딜링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스피릿 같은 경우 네. 보면은 물론 근접이 많아가지고 저거에 걸리기 쉽지만 힐러가 한 명이라도 안 걸리면 힐 계속 넣어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근접 영웅들이 지금 체력보다 데미지가 더 그러니까 데미지보다 체력이 더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밤의 추억자도 완갑 가고 수라도 완갑 가고 고대 티탄은 일단 메칸점을 가네요. 일단 한타 위주로. 일단 좀 더 옛날식으로 이제 그냥 오라템 둘러주는 모습이죠. 유틸성 고대 티탄이죠. 고대 티탄이 약간 세미 캐리 형식으로 오프레인 설 때가 있었고 그때 이후에는 네, 유틸형이었는데 자, 파멸사도 일단 파멸은 있습니다만 뒤로 빠져서 연막은 없고요. 아 연막 쓸 것 같은데 한 명 더 불러가지고 고대탄 껴가지고 물병 채워주고 모이라는 거죠. 연막 쓰는 거죠. 아바돈까지 껴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대 크림 있는 쪽을 돌면서 스벤이든 스메이 선수 잡아주겠다는 건데 어딜 보고 막 한번 써주는데 아바돈이 지금 평온의 장화인데 영혼의 반지 빌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나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고 대지의 위치 드러납니다만 수메 선수 아 투명아룬 아르디도 투명 걸렸고 아 이거 레이즈 대지는 약해요. 오 야 드무도 Always Wanna Fly 선수 좋아요 저거 아 이거 피어 선수 파멸 걸었어요. 아 뒤에서 대지는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대지는 잡았는데 이제 고블럭 선수 두 번째 힐러가 남아있어요. 힐 들어가고 고데스 아직 살아있고 메칸즘 있었고 공명파 발구르기 들어갑니다. 자 돌도 날아가는데 파멸 끝나는 타이밍에 들어와서 스턴! 좋아요. 아 이거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지 한타 이거 불바하 선수까지 따라갈 수 근데 불바하 선수 잡으면 스턴은 없는데 축구노사한테 들어가요. 아이스버그 선수 이나 선수 지금 체력 풀이거든요. 아 이거 오 아이스버그 선수 알립니다. 나는 간다 알기스 아 이거 알기스 있어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가나요 진짜. 제가 대질도 슬슬 살아 돌아올 때가 됐고요. 파멸이 없는 아 이런 선수 거기 지나갑니다. 포탑 옆에서 이거 경찰차 바로 옆에서 과속하고 있어요. 자 물병 리필해주고요. 어웨이즈 워너 플라이 선수. 자 그리고 아래쪽 신비론 먹으면은 은근히 지금 6킹 아프거든요. 아이스버그 선수 1차 포탑 밀러가는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역권 분사자로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스벤 지금 그나마 수입이 1위입니다. 아까 고대 크림을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메아리 군도 어이구 가는데 선수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근데 대지 궁극기 너무 잘 들었어요. 스벤 선수가 스벤 선수 어제 궁극기도 없지만 자 공격파 발구르기 이후에 더 들어가나요? 자 이거는 자 그렇죠. 스턴이 없으면 이거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속이 어쨌든 간 빨라요. 아 이거 뒤에서 들어가요. 대지 얕은 부담 쓰면서 버텨요. 자 여기서 겨울비로 궁극기까지 써보지만 안 죽어요. 미친 또 따라갑니다. 아예 아우에서도 무시하고 가나요? 대지를 잡아내고요. 자 이제 벌바 선수 스턴 맞는 스라다 하지만 스턴 바로 풀어내고요. 자 여기서 어드벤져 잡아내고 자 이건 아우에서도 궁극기 빠지면 아우에서도 침묵 걸리고 아우에서도 일단 최대한 싸워주고 있는데 자 포탈로 오고 있는 경우 또 누군가
자, 피어도 돌아왔고, 피어도 파멸 9초 남았어요. 파멸이 왜 이렇게 오래 가나요? 자, 스턴 넣어주고, 고블럭스는 만화 없어요. 하지만, 아오이 선수 잡아내는, 궁극기 키고, 궁극기 키고, 잡아냅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지금 혼영이 두 개에요? 자, 고블럭 선수, 만화 돌아왔나요? 만화 돌아왔고, 아이스방도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죠. 아, 전멸로 들어왔는데, 공명파 발부르기! 아니, 이런. 돌에 미쳤네요. 자, 이게 바로 CIS 도타, 러시아 도타, 나바이 도타. 이거를 원한 거죠, 고블럭 선수. 제가 약간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중계한, 아 공식적은 아니죠, 가장 먼저 중계한 도타 대회가 바로 CIS 팀들 경기였어요. 바로 이런 피팅이네, 혈투를. 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죠. 도타는 이런 맛이죠. 타밍이 뭔가 포탑이 뭔가 1차 안 밀었어. 1차 안 밀고 1차가 미드랑 타면 1차가 남아있는데 3차를 2차 사이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좋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포탑 미는 게임, 이 게임 결국에는 옛날에 포탑 미는 게임도 아니었고 크림 먹는 게임도 아니었고 영웅 잡아먹는 게임이었다는 거, 우리들 모두 영웅만 보고 달리던 이 맵 위쪽에 있는 이 큰 숫자만 보고 게임을 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네. 자, 여기 이지 연마 씁니다. 자, 이거 낮 시간대 한번 잡아주겠다. 근데 연마 풀렸어요. 대질 바로 도망치죠. 대질 궁극기 한번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질. 자, 이건 들어오는데 파멸 바로 걸리고요. 오오오. 근데 이거는 은근히 안 죽어요. 대질은 못 잡았는데 맥까지 들어가고. 오! 벌반 선수 이거 콤보 좋아요. 대질 바로 골드발로 옵니다. 자, 고블럭 선수는 궁 키고 유리신한 걸로 계속 떠있는데 이거는 스턴 바로 풀어줄 수 있죠. 스턴! 스턴! 나 얕은보다 얕은보 먼저 써주고요. 포탈로 빠져나가는 거를 끊어주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렇죠, 완각권 해주고 있고. 일단 피디 선수 아이고 못 잡았어요. 네, 그래도 골드걸 해가지고 온 대지 덕택에 싸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박스는 스탑 맞지만 아직 멀쩡하고요. 1차부터 밀어내는데 이거 싸우러 와요. 일련 선수 전력 질주 1초 남았죠. 달립니다. 완각 키고 달립니다. 일련 선수 분노의 질주. 자, 벽을 잡아내고요. 자, 피어 선수 너 파면 없지? 너 침묵 걸렸지? 너 아 이거 이거 스턴 바로 풀어주고. 자, 이거 그래도 불탄대지 1초 남았거든요. 불탄대지 1초 뒤에 돌아옵니다. 쓰라다 전멸하고 살 수 있는데 아직 안 사고 있어요. 달리죠. 또 달리죠. 자, 그래도 이거 낮 시간 돌아오면서. 자, 아바돈도 이거 크리틀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멸하고 나오는 타이밍에. 아, 쓰라다. 이거 일선 선수가 또 경기에 주름 잡을 것 같은데, 왠지. 쓰라다도 이게 캐리력이 상당한 캐릭 중에 하나거든요. 스벤의 치료관 집만 키더라도 슬라다가 툭툭 때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축구선수 전멸라고의 미나세손 가면서 레벨과 이제 추가적인 아이템 올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스벤이 매우 잘 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메아리군도 가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딜링은 어마어마한데 과연 딜링할 시간이 있냐. 지금 고대 티탄이 먼저 녹아서 그렇지 고대 티탄 만약 저기서 안 녹았으면은 생략 뻔했어. 허니 선수 경갑 올려주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로 생각이 되고요. 저 경갑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긴 한타 때 경갑 두 번 이상 사용해줄 수 있으면서 한타는 거의 팀 스피릿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체력을 낮게 유지하는 팀원들에게 경갑 체력이 일정 퍼센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작동되는 경갑은 매우 그렇죠. 대주 골드가 한번 쓰긴 했지만. 스피릿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연방지팡이 사도 지금 이거 브라의 두건인가요? 파멸의 사도 글쎄 이거는 브라의 두건 맞네요. 브라의 두건을 올립니다. 자신들의 마법 데미지를 올리겠다는 것 같은데 마법 데미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스탯을 올림과 동시에 뭔가 팀에 도움이 되는 템을 가는 것 같은데 염동지팡이까지 나오면서 지금 염동지팡이랑 용기의 메달 아주 그냥 난타전에 필요한 아이템만 쏙쏙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있을 20분 되죠. 밤시간 맞춰가지고 연막 쓰려는 건데 고대티탄 만화가 별로 없어요. 메카님 쓸 만화가 약간 안됩니다. 경갑까지는 데라칸 골드? 180골드 네. 우선 아직 안 떴고 이거 재생화로는 이거 아예 물병을 펀스 선수 주고 펀스 선수에게
물병 먹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아예 꺼서 죽네요. 오늘 발굴이 한번 쓰고 재생 마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만화까지 채우면서 뻔히 선수? 이런 이득이 또 있나요? 자, 일단 핵 먹다가 달려요. 가지만 이거 와드로 봤죠. 스벤 저기 위에 있다는 거를 일단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중간에 이거 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뒤쪽에 숨어서 역으로 와드 사용하는 이지. 이지도 포탈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팀 스피릿이 좋아요 지금. 자, 언덕 위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서로 연막. 아, 이거를 이지가 굳이 연막 싸워줄 필요가 있나요? 서로 연막 드러나고요. 자, 일단 선수 앞에서 스턴 들어가고 공격파 말구르기. 그리고 돼지가르기 날라오면서 들어가면서 피어 선수. 자, 체력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여기 잘 들었어. 이거는 매우 좋았어요. 하지만 안 죽어요. 힐링력 들어가고 있고요. 아우, 근데 벌반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일단 야채보다 잘 들어갑니다. 아이스버그 선수 공격파 말구르기 들어가고 아이스버그 선수 계속 그냥 싸우면서 이거 어차피 주둔도 아니까 싸우고 있고요. 자, 앞에서 펑이 선수 진짜 힐 넣어주고 있고 유래신상 걸로 뜨면서 스턴이랑 약간 엇나갔는데 자, 고블럭 선수 염노시바로 빠져나가고요. 뒤에서 돼지가서 힐링 넣어주는데 고블럭 선수 일단 궁극기는 빠졌어요. 야채보다 들어오고 돌 들어오는 가운데 스턴 넣어주는 일레 선수 고블럭 선수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힐 받고 있는데 자, 슬로우 받은 거 빠지고 이거 자살 노리나요? 자살 안 노립니다. 자, 이거는 겨울비는 궁극기가 써가면서 한타차를 이어갔지만 문제는 다음 궁극기 쿨다운 사이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요. 지금 겨울 비룡이 한타를 거의 주름 잡았네요. 겨울 비룡 공격기가 잘 안 들어갔다면은 이미 이지 다 영정 사진 찍고 있었을 거거든요. 오, 스턴 콤보. 하지만 돼지 가르기가 없고요. 하지만 견갑이 있습니다. 포탑 데미지, 포탑 데미지가 피어서 포탑 데미지가 아파요. 하늘 죽나요 이거? 아,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수배 선수 쫓아가는데 아우이 되면은 아우이 선수가 뒤에 가면 안 돼요. 공격기 없는 타이밍에. 자, 공격파 발굴이 PP 선수 맞고 아우이 선수 사망하고요. 아까 막은 소대를 오히려 그대로 아, 완갑컨 어마어마합니다. 자, 피어 선수 그리고 시야 보였어요. 아직 안 빠졌다는 거 알고 무슨 포탑을 지금 세 개나 밀었는데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건 이지. 이거 바로 로샨 가나요? 로샨 떠 있고요. 지금 팀 스피릿 타워 하나도 안 밀었으면서 그래 니들은 타워 우리는 싸워 이겁니다. 자, 여기서 불화의두건 나오자 로샨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입은 이렇게 이쪽이 1등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1차 타워 다 밀면은 순식간에 역전되거든요. 일단 벌바 선수 메카닉까지 나왔는데 자, 경감 나오고 나서 고대 티탄이 다음 팀이 좀 궁금한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지도 경감 맞춰주면서 난전에 대비합니다. 고대 티탄이 그냥 여기서 브라이드건 올려줘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자, 지금 밤의 취업자는 아가님으로 가고 있고 수사관 여기서 오요. 파멸 먼저 걸었어요. 아이스톤 선수 밤의 취업자 걸리고 아 뒤쪽에서 근데 일선 선수 누가 살려주나요? 일선 선수 누가 살려주나요? 일단은 아이게스가 있는 상황에서 자 스턴 바로 풀어주고요. 자, 여기서 버바주가 3명 모아줍니다. 수나다 사망. 그래서 아이스톤 선수 궁 끝났고 자 뒤쪽에서 어웨이즈 워너플라이 선수 얕은 놈 쓰지만 겨울비로 궁 맞았고요. 또 이거 궁 타이밍에 킬 두 개 먹는 이지. 이 패턴 아까 봤던 패턴이죠. 자, 그리고 아이스버그 선수 아직 궁극기 있습니다. 자, 이거 공격파 그래. 아, 일단 좋아요. 맞았고요. 아, 근데 들어가진 못해요. 돼지가르기가 있었으면 노력 봤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자연의 질서가 만렙이 아니라서 근데, 근데 지나가다 없이 있었어. 아, 균형을 예? 예? 이거는 어둠의 보호막이라도 새로 써주면서 터뜨렸어야 되는데 터뜨리지 못했어요. 어두워 보고 막 그 낡은 거 외에 새 거 써주면은 바로 터지면서 데미지 들어가는데 고블럭 선수 이건 조금 아 PP드 선수 살아나가는 거 아까의 손해를 지금 아까의 한타가 또 무슨 의미였냐면은 포탑 막아낸 거 외에도 방금 밤이 끝나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그 원래 처음 때리던 공격 속도를 때렸으면 잡았는데 밤이 풀리면서 갑자기 공격 속도가 느려지면서 살아남았어요. 역시 실력 게임.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골드는 이즈가 그래도 아주 근소하게 먹고 있고요. 네. 스피릿 쪽에서 지금 이대로 템 올라가는 거야 앞에서 막 치롱의 지팡이가 나온다든가 수라다는 지금 능력자가 갔는데 수라다가 여기서 사실 다음 아이템을 염동의 지팡이 같은 거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잘 크고
생각이 있습니다. 고대 티탄 지금 머리 보호구도 올려주는데 이거는 통찰의 파이프... 아 이거 블라디메 공물이네요. 블라디메 공물 가가지고 저 전부 다 이득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죠. 블라디메 공물 가면은 힘캐들이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낮 시간에서 밤 시간에서 낮 시간 되고요. 그래도 2분 20초, 2분 20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밤의 추억자 완가 그리고 800골드면은 이제 시야까지 이득을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아바돈은 자, 무슨 아이템을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비자가 나오는 대질. 자 아바돈의 다음 아이템을 이거 아이스버그 선수. 아 이거 너무 멀었어요. 아바돈이 너무 멀었어요. 일단 어 그래도 알겠어요. 그리고 3명에서 지금 중력이 당했고요. 염려치판이, 어 근데 염려치판이가 거기가 아니었어. 아 이거 쉴드 너무 빨리 썼어. 쉴드를 아 지금 얼레이 원업 라이즈 3방에 넣어버리고 화면 맞고 벌받아서. 자 이거 돼지가르게 안,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경갑을 써주긴 하는데 이래서 스턴 넣어주고 완각컨 써주고 있습니다만. 자 수매 선수 끝나고 자 파멸 이후에 이거 서포 앞에서 고블락 선수가 시간 계속 끌어주고 있거든요. 고블락 선수 죽어도 이건 잘 죽은 거죠. 자 피어 선수 재우지만 네, 서포 2명, 알기스의 서포 2명. 하지만 상대방 스킬 다 뽑아내고. 아 근데 고대비룡, 아 겨울비룡의 궁극기가 남아있네요. 겨울의 저주. 이게 약간 고대 티탄의 궁극기가 빗나간 게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안타네요. 그렇죠. 뭔가 이거는 스나다와 연계해서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좀 힘든 상황. 이게 퍼닉 선수가 그냥 진영을 붕괴하는 용도로 그냥 쓰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재우고 쓴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면 전멸하고 나와 있고요. 스벤 너무 셉니다 지금. 자 아오이 선수 지금 매우 잘 크면서 바로 이 다음 때 뭐 7왕 지팡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근접용지라 보니까 지금 겨울비룡 피피드 선수의 겨울비룡 픽에 스피리 사실 겨울비룡만 아니었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해볼만한 게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겨울비룡 궁극기에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비룡 궁극기 써도 아바돈이 안 당하면 되는데 아바돈이 계속 어쨌든 앞에서 패시브 발라주려고 패시브 욕심을 너무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냥 팀을 살려야 돼요. 겨울비룡 궁극기 사거리 밖에서 버텨야 되고 일단은 수라다 파밍하면서 이거 7왕의 지팡이가 될지 미술 망치 뭔가 7왕의 지팡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아 근데 직권도사가 이제 느린 미라스테스 선택하면서 올라오는 수입이 상당히 압박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디스페이스는 어쨌든 직권도사가 파밍이 또 그렇게 용이한 용은 아니어서 미라스테스 손 레벨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뒤에서 자 이거는 이거 와드가 있어요. 아이스버스 와드... 또 먼저 어, 걸릴 수 있거든요. 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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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걸리고 자 파멸 걸렸습니다만 아이스버스 어 이번에 걸려... 어 일단 겨울비룡 녹아버리고요. 일년 선수 일년 선수 이거 아이고, 살려주고요. 아우이 선수 이거 맞들은 힘들어요. 스턴 넣어주고 하지만 벌바 선수 잘 모았어. 이거 벌바 선수 굶켜야죠. 자 뻔히 선수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고 이거는 그냥 뻔히 선수 희생양으로 주고 밀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 영웅들 들어가나요? 힐링 받으면서 갑니다. 자 야우이 선수 전멸하고 믿고 전멸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거 쫓아갑니다. 아이스버그 선수 시야 다 보이거든요. 상대방 궁극기 다 빠진 거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건데 자 벌바 선수 벌바 선수 오 뭐야 이거 아가님의 홀 있어요. 아 벌바 선수 여기서 잡히는 건 큰데요. 벌바 선수 아까부터 정말 궁극기 잘 써줬지만 결국에는 처단 당합니다. 아 근데 퍼닉 선수의 궁극기가 또 이렇게 아 퍼닉 선수의 고디타 플레이 보면 벌써 상당히 아쉬워집니다. 이게 사실 이지 쪽에서 궁극기 정말 잘 안 맞고 있어요. 아 역시 푸시를 워낙에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크립 없이 때려 팹니다. 3차랑 1차가 동시에 데미지를 입고 있는 신기한 광경. 아 지금 29분에 30킬 가량 거의 분당 1킬 나왔죠 지금. 자 이러면서 수입은 그래도 2주가 꾸준히 이득을 봅니다. 이거 아까 아오이 선수를 못 잡아준 게 좀 크긴 한데 경험치까지 이득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스피릿 이 정도는 한 번에 뒤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못 뒤집어도 정말 스피릿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끈한 도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크라이나 심장 키에프에서 화끈하죠?
상당히 화끈하네요. 자, 시야로 대질의 위치가 약간 드러난 상황에서 자, 정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야 보이거든요. 자, 이거 약간은 고대티탄 보인 상황에서 투명화 먹었어요. 맑게 물처럼 깨끗하게 맑게. 하여튼 투명화 슬라드 잠깐 보였거든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숨어서 가고 있는데 뒤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디입니다. 서로 피어스 안 들었어요. 고대티탄 궁극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궁극기 썼어요. 이제 사면 걸렸는데 썼어요. 이거는 고대티탄이 얕으면 일단 사용해 주고요. 자, 그래도 경갑 쓰고 궁 쓰고 다 하긴 했는데 고대티탄 사망하고 고블락 선수도 스턴 맞습니다. 이거 한번 살려주시고 빠지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밤의 추억에서 띄워주고 있고요. 아, 현재 보도이거든요. 자, 7원지팡이 치고 싸우는데 자, 무시하고 있고 7원지팡이 1, 2단 선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좀 안 걸려요. 자, 그리고 피어 선수 먼저 노려주고 3명한테 그렇게 제대로 들어가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자, 어웨이저가 선수 5초 뒤면 주문력기 5초 뒤면 주문력기 쫓아가요. 자, 궁극기 끝난 수메 선수가 본체로 어웨이저가 선수 노려주고 있는데 이거 얕은 무덤 사용하고 뒤쪽에서 1, 2단 선수와 스피릿 선수가 아웨이 선수가 싸우고 있는데 이거 2대2가 약간 부족해요. 힐링이 있어야 되는데 어웨이저가 선수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고 다시 진입합니다. 하지만 한 명씩 끊기고 오히려 다섯 명이 다 뭉쳐서 싸워야 되는 스피릿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힘든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스턴 잘 들어, 일련 선수 스턴 잘 들어가고 자, 여기 이리저리 흔드는 솜씨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일련 선수 전면하고 스턴 두 명이 또 들어가요. 하지만 옆에서 스턴까지 오면서 재웁니다. 고대스턴 여기서 재우고 자, 버버 선수 아까 궁 빠졌거든요. 버버 선수 하지만 수라다 잡아내는데 하지만 옆에서 수라다 선수 잡아낼 수 있다면 킬을 내야 돼요. 자, 여기서 3명 또 모으는데 오히려 이거는 스킬이 어긋났고 아 꼈어요. 자, 궁극기는 고블락 선수 서로 싸워요. 자, 아 근데 자, 선수 아 근데 밤의 추위 한 번에 녹여내고 이거 현실부터 떨어지고요. 현실부터 바로 주워주는 버버 선수. 아 스피릿 그동안 잘 싸웠지만 이제는 슬슬 힘이 빠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포탄도 다시 지원군 오고 있어요. 버버 선수 조금만 더 버티면 궁극기가 있는데 궁극기 쓰지 못했고요. 자, 이거는 진성 고메포 발구르기 들어가고 하지만 벌방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라면 어웨저와 플라이 선수 연막 쓰지만 바로 풀리고 자, 도망치는데 아바돈 어딨네. 아바돈은 병영 뒤에서 스킬이 숨가쁘게 싸워봤지만 여기까지인가요. 환타 때 저 겨울비룡 픽으로 초반을 넘기기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에는 근접 캐릭터 상대로는 근접 캐릭터 상대로는 겨울비룡이죠. 자, 여기서 추가적인 탱킹 아이템까지 가면서 자, 파밀에서 피피스오 자, 상대방이 이 근접 캐릭들이 멸치 체리 때려 패러 오니까 피피스오로 맞겠다라는 거죠. 진짜 겨울비룡 픽이 상당히 완벽했다고 보이는 판이네요. 피피스 선수 자, 이렇게 스피릿에게 패배해서 1라운드 탈락하면 일은 면할 것 같지만 아직도 몰라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아웨 선수 그래도 이거 잘 빠져주고요. 아웨 선수랑 벌바 선수도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아, 싸우는데 이거는 겨울비룡 궁극기에다가 아 근데 근데 아웨 선수 아파요. 아웨 선수 오 사망. 궁극기 제대로 들어가면서 핫타 아 이게 문제거든요. 공명포 발구르기로 얕은 무덤 이게 바로 스피리싱 원했던 그리 고대턴 겨울비룡 원거리에서 저격하고요. 일선수 스턴 넣어주고 피어 선수 자, 밤의 추억 자기 살아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공명포 발구르기 원거리에서 공명포 발구르기 아, 넣어주면서 원하는 호흡대로 수메이 선수 살아나나요. 얕은 무덤 또 수메이 선수 전멸로 도망가는데 따라가요. 일선수 선수도 전, 나도 전멸 있죠. 일선수 이거는 일선이 더 빨라요. 자, 일단은 추건너서 빗나감인데 아 침묵 걸리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팀 스피릿 이거 근거리가 안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4500 골드 경험치 7400. 아, 얕은 무덤 두 번 쓰고 힐 다섯 번 쓰고 궁극기 한 번 쓴 대죄 공명포 발구르기 네 번 쓴 이거 이렇게 되면 차라리 대줄 여기서 그냥 아가님의 홀도 볼 수 있겠고요. 대줄 아가님의 홀 가면은 문제가 크지만 뭐 대줄은 지금 뭐 템 갈 새가 없긴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제 스벤이 강해지는 타이밍 한번 넘겨주면서 팀 스피드 이제 다시 한번 또 강해지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돌격 흉갑이랑 블라디미어 공을 둘 다 갖추면서 이지 쪽에서 다우렉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템으로 받아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보석도 아직은 어드벤져가 들고 있고요. 자, 치즈와 알기스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한타도 어떻게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스버그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스피릿 같은 경우는 밤의 추격자가 있긴 하지만 현재 보석을 잃어버린 이후로 상당한 시야 장악 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오이 선수 전멸당검으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아오이 선수 위치 파악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슬라다까지 위해서 와야죠. 슬라다 오는 거 보면은 뒤로 빠질 텐데. 자, 계속해서. 자, 이거 우주의 영혼 쫓아가면서 공격 발굴이 일단 한번 써주는 퍼닉 선수. 자, 시야 보고 있습니다. 오데스탄 여기서 유래의 신성으로 갔기 때문에 공명포 발구르기 거의 만화 제한 없이 계속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피오노 먼저 눌러주나요? 자, 일단 먼저 자신들 방어력을 올리는 스피릿. 자, 피오노 선수한테 핑 찍고 있죠. 자, 먼저 근데 모이면 피피 선수 한 스메 선수 들어와. 아, 스메 선수 들어와서 궁극기 쓰는데 궁극기 쓰는 타이밍에 지금 자 궁극기로 이거 고대탄 궁극기로 상대방 추격을 막아냈고, 이러면 스메 선수 원시의 분리 없이 싸워야 돼요. 이거 무조건 팀 스피 쪽에서는 겨울비룡 무조건 먼저 끊어내고 시작하면 한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울비룡 시야에 들어왔어요. 자, 겨울비룡 시야에 들어왔고 일리노 선수가 이거 들어가서 두 명 스턴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야가 이거 갑니다. 아, 한 명밖에 스턴 못 넣었지만 PP 선수 PP 선수 자 공격포 알브리로 자 진영 잘 깎아줬고요. 자 옆에서 아이스버그 겨울비룡이 스턴 펀이 선수에게 스턴 들어갔고요. 일리노 선수 일단 묶어줍니다. 펀이 선수에게 야트보다 먼저 들어가주고 겨울비룡 묶기 이상하게 빠졌어요. 자, 일단은 서로 궁극기, 중요한 궁극기 다 빼냈는데, 중요한 거는 아오이 선수, 고버 선수 앞에서 궁극기 키면서 진영 많이 흡수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잘 재워놓고, 아, 벌바 선수 궁극기도, 벌바 선수 궁극기도 피했어요. 고버 선수 파멸은 걸렸는데, 힐러가 아직 하나 더 있죠. 자, 여기서 흩어지면 안 돼요. 자, 일단 유래신성으로 숨에서 뛰어놓고, 다시 한번 힐러들 뭉쳐야 돼요. 힐러들 뭉치고 싸워야 되는데, 아바돈이 자기 자신 던지고, 포텔 하나요? 알기스 아직 있거든요. 자, 포텔 타는 대질.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 골드는 다 뽑아, 골드, 아니, 궁극기는 다 뽑아냈는데, 단 한 타이밍 꺾는 스피릿. 서포트 내주고, 궁극기 다 뺐으면은 바로 다음한테 갈 수 있는 거죠. 자, 스턴 두 명한테 넣어주고, 도망칩니다. 아, 리나 선수가 계속 볼 때마다 한타 때기 스턴을 넣는 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스피릿. 물론, 아까 한타 대승하긴 했지만 아직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한타를 이기지 못하면 다시 이지가 네. 파밍 앞서 나가는 그림 나오거든요. 일단 팀 스피츠 파밍이 좋은 캐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킬 파밍입니다. 킬이에요. 아, 아바돈 아카데미 홀? 아이고 피해 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면은 이거는 우리 팀의 피해까지 내가 다 맞아주는. 이거는 지금 겨울비룡 궁극기를 맞아도 그냥 자기가 궁키고 염동지팡이로 가운데 들어가주면 돼요. 네. 여기서 근데 대지리 바로 다음 템 뽑아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연구구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다 들었어요. 스웬이 지금 궁극기 안 켜지고 그냥 바로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아바돈을. 다이들로스 한방, 이 한방을 노린다 스웬. 크고 강력한 한방 남아있습니다 이지. 자, 앞에서 아바돈 혼자서 파밍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자, 일단 시야 앞에서 확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위쪽 와드 하나 박아주고 있는 상황. 현실 보석이 일단 있지는 않고. 자, 약간은 미니맵에 고대티탄 보이고요. 알기스 1분여 남아있는데 지금 한타가 중요합니다. 자, 겨울비로 궁극기 돌아왔고 파멸 빼고 파멸도 이제 돌아와요. 자, 궁극기 서로 다 있는 상태에서 알기스가 빠지기 전에 스피릿 입장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스메 선수 아가님의 홀 파밀 사도는 뭐 이제 PP소 완성을 시켰고요. 아, 버닉 선수에서 아가님의 홀을 약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맞아야지 효과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공격기를 추격자가 많아졌고. 그렇죠. 일단 버닉 선수
이중광호석 들고 있습니다. 자, 스나드 앞에서 알기스가 있으니까 위험하게 싸워주는 거죠. 하지만 알기스도 곧 빠지고요. 지금 빠졌습니다. 자, 스나드 여기서 바로 판거 뭐 사주면서 돌격성갑 준비를 하는데 위쪽에서 푸시 넣어주고 있고, 자, 일단은 암흑이 있긴 있어요. 연막 쓰고 갑니다. 연막 쓰는 게 안, 일단 지키진 않았어요. 네. 파멸사도 먼저 잡았나요? 이거 파멸을 먼저. 자, 아, 바로 아바돈에게. 파멸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아바돈. 아바돈 파멸 맞으면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 피피 선수가 그리고 안쪽에서 먼저 죽어요. 피피 선수, 경갑 좋고. 아, 지금 두 명을 모았어요. 자, 그리고 아바돈 궁극기 켜지면은 궁극기 그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일라는 얕은 무더. 얕은 무더. 이 탑레인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이거 궁극기 켜줘야 돼요. 궁극기 아바돈 궁극기 켜줘야 돼요. 궁극기 켜줘야지 방어력 감소되거든요. 아, 밤의 추적자 수면서로 교환. 아, 근데 이거 좋은 교환이에요. 자, 그리고 공격 파고 그리고 피어 선수 포탈 끊고요. 도망치는 벌바 선수. 남아있는 영웅들 이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남았죠. 피어 선수까지 잡아내려. 어우, 근데 이거 확실히 아프긴 아파요. 내는 것들. 이 환영들이 아프지만 밤의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자, 이거는 밤의 추적자 내준 건 좀 뼈 아프지만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위에 병영이 밀렸어요. 크립트 때문에. 뭐 병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한타 가득 힘 스피드 이제 우리들이 훨씬 더 강해졌다. 지금 타이밍은 그걸 충분히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CG 쪽에서는 병영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껄끄럽죠 이제 한타하기. 자, 대신 이제 렌즈까지 나오고 있고 돌격순간 완성되는 슬라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밤의 추격자의 템 진전이 칠홍화 지팡이 이후로 좀 끊기긴 했습니다만, 아바돈이 아까 벌바 선수가 모았을 때 바로 궁을 켜주는 게 좋았었는데 궁을 안 켜줬어요. 거기서 궁 켰으면은 전부 다 피해 감소되면서 정말 무지막지한 싸움 되는 거거든요. 뭐 아바돈이 약간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을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죠. 그냥 아바돈 거기서 바로 자기 자신도 벽 가운데로 염동 지팡이 뛰어들면서 갔어야 되는데. 네. 아, 역시 고블락 선수 천재적인 픽을 했지만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 정도로 픽은 천재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자, 그리고 지금 가는 것은 이거. 자, 아바돈이 여기서 연꽃구슬까지 가주면은 언제든 신광고 전멸한 건 못하게, 그리고 완갑컷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신광고 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템 선택이겠네요. 축원도사가 그렇게 필요한 템이 없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돼요. 이거 다음 아이템이 미다스 손의 자리를 이제 팔색구로 채우면은 네. 신광공 나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 체력도 많이 차고 동시에 뭐 궁극기도 많이 또. 어, 이거 유래 시성으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고 빠집니다. 여기 또 자기들 와드를 보고 있거든요. 어, 이거 들어갑니다. 유일 써야 돼요. 유래 시성으로. 아, 이거는 오히려 이지의 시안 들어가고요. 아, 근데 겨울비룡 잡았어요. 겨울비룡 잡고 고대치탄형 겨울비룡 교환한 이점을 봐야 돼요. 벌벌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죠. 시간은 총까지 없고. 아, 시간이 빨리. 아직 밤 끝났어요. 슬라다 암흑이 쿨다운이에요. 자, 파멸 걸려있고요. 자, 고블락 선수 그래도 호강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스턴 날려주는데 스턴을 풀어줄 만한 고블락 선수가 없어요. 자, 두 명 모아놓고 궁극기 들어가는데 아우인과 아이스버그 선수 이거는 선수. 아, 이거 수메이 선수 분신 컨이 너무 좋아요. 대질이 아무것도 못하게 띄워놓고 밤의 추위 잡아먹고 그 다음 대질 내려오면은 대질 잡아먹고. 자, 이거 바로 미드까지 갑니다. 아, 또 띄워놓고 끝내죠. 이러면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 밤 시간이 돌아왔는데 밤의 추격자는 이미 죽어있고 전멸하고 빠져나가는 일리단 선수. 이거는 확실히 뭐 유래 신성화처럼 내려올 때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락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슬라다 빠져나가긴 하지만 병영을 지키지 못합니다. 스피릿 말 그대로 자신들 스피릿을 보여줬지만, 아, 스피릿만 보여주고 이지의 뱀픽, 좀 더 균형적인 큰 뱀픽에 마무리되네요. 이런 선수 스턴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1단 100으로 싸워주고 있거든요. 제 돼지 가르기. 아, 벌바 선수. 벌바 선수 역시 어둠의 잔 잘하네요. 벌바 선수 잘 싸웠습니다만 고블럭 선수 궁극기 끝난 고블럭 선수 슬로우 걸렸고요. 자, 쫓아가나요? 이렇게 되면 뭐였는데. 자, 여기서 고블럭 선수
공기 걸려. 아, 이거 마무리 당하네요. 자, 그리고 경기 끝이 납니다. 팀 스피드 끝까지 정말 화려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화려한 마지막 불꽃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렇게 네, 아쉽네요. 자,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피릿에. 근데 개인적으로 팀 스피릿이 지긴 했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말 뭐랄까 감명 깊게 본 경기였고, 러시아 도타 승패를 떠난 이 스피릿을 본 경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경기 이렇게 도와주신 트로드님 감사드리고, 네. 오늘의 일정은 자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오늘 대략 한 오후 3시부터 다시 일정이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이따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 리플레이 트로드였습니다. 네, 리플레이 시즌 3. 자, 그럼 해설 트로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들 좋은 밤이 아니라 새벽이 아니라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